다음 의원님 답변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발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리 대비한 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퍼스트 웨이브에 잘 대응한 만큼 세컨드 웨이브도 잘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방역당국을 믿고 성숙한 대응을 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질병 발생 자체를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국가의 대응 능력, 대응 역량과 또 의지에 따라서 질병의 확산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동 대처 잘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까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당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 구성원 모두 국민을 향해 귀를 열고 겸손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승부의 시간입니다. 정성을 다해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말씀을 더 절박하게 듣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는 것이 옳다는 우리 국민의 지적은 지체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곧 선대위가 출범합니다. 국민의 말씀부터 잘 듣는 경청 선대위 또 한없이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겸손한 선대위가 돼야 합니다. 경청으로 빛나고 또 겸손으로 돋보이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 창당 첫 일정부터 대통령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장판 선거를 치르겠다는 속셈을 거침없이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검찰을 총선 정쟁의 한 복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번 선거가 민생 총선이 돼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마음의 반대로 극한 정쟁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고발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관여한 어떤 근거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부분은 나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고발은 대통령을 고발하고 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검찰에게 나라를 뒤흔들 칼자루를 쥐어주겠다는 음모적 기획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국민과 민생에는 한없이 겸손하겠지만 허위와 정쟁과 정치 파괴 행위에는 우리 민주당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노 후보자는 탄탄한 법이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이런 판결도 힘써왔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는 국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삼아왔던 이런 행태 역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